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널 컷 프로 강좌를 진행을 할 텐데,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뭐 편집 기술이나 영상 연출 방법이 아니라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해서 영상을 편집할 적에 이제 느리거나 버벅임,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 내에서 영상을 재생할 때 끊기는, 그래서 빡치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한 하나의 대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프록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프록시 미디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뭐 파이널 컷 프로 내에서 이제 미디어 파일을 읽어올 때 용량이 크거나 4K처럼 해상도가 아주 높거나 그리고 압축이 많이 된, 그래서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미디어 파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하게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프록시 미디어는 어떻게 불러오느냐? 이 프록시 미디어를 불러오는 방법은 일반 영상과 동일해요. 임포트 미디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주고 이제 불러올 미디어 파일을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코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레딧 프록시 미디어 요거를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가져와 주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미 들어가 있는 미디어 파일도 프록시 미디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그냥 미디어 파일로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불러온 이후에 요거를 프록시로 어떻게 바꿔주냐면, 마우스를 우클릭을 해주고 트랜스코드 미디어라고 하는 이 항목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고 크레딧 프록시 미디어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백그라운드 태스크에 트랜스코딩 앤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이 항목이 이렇게 20%가 늘어나요. 이거는 이제 해당 미디어를 프록시 미디어로 변환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료가 된 이후에 작업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예전에는 약간 버벅였던 프로젝트 파일이나 미디어 파일도 생각보다 부드럽게 재생이 되고 편집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프록시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던 라이블러리 이 파일의 렌더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클립스가 너무 많아서 버벅이는 경우에는 이제 뭐 컴파운드 클립으로 묶어서 클립스를 조금 줄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의 파이널 컷 프로 강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